네, 안녕하세요. 강쌤 철물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.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.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. 요거 돌아오는 성탄절, 제가 작년에도 성탄절 때 이걸 기증해 주신 분이 계세요.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또 이렇게, 근데 요번에는 여섯 개밖에 없어요. 그래서 이 여섯 개를 크리스마스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해요. 자, 요거 아시겠죠? 작년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. 요네 개가 여기 나무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은 막 경쾌한 음악이 이쁘게 나와요.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좋지만은 조금, 예, 저 같은 유아틱한, 죄송합니다. 어쨌든 저 같은 사람도, 예,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. 재밌어요.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섯 개에다가 제가 덤으로 요번에 새로 나온 이벤트로 제가 이거 무료나는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, 사실은. 근데 좀 제가 여기 조금 협소해서, 그래서 뭘 드릴까 하다가 책을 딱 생각이 나서 요거를 같이 여기에다가 여섯 개에다가 하나씩 끼워드릴게요, 이 책을.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보내드리는 거니까, 예, 기쁘게 받아주시고요. 이 안에는 정말 집의 모든 망가진 것들이 다 스스로 자가로 교체할 수 있도록 제가 영상에 담아놨어요. 그리고 각 그런 자재들의 이름하고 쓰임새를 다 적어놓고, 그리고 보다가 보다가 궁금하고 헷갈리는 거는 영상으로 볼수 있도록 QR로 다 해놨으니까 핸드폰 갖다 대면 제 영상을 볼수 있어요. 그래서 집안에 구급약, 상비약처럼 꼭 필요한, 예, 집에서 없어서는 안 돼, 그런 책으로 만들었거든요. 정말 잘 만들었어요.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섯 권이 여기에 각자 하나씩 들어갈 거고요. 제가 네 권은 더 그냥 무작위로 보내드릴 거예요. 그래서 총 10분에게 컴퓨터를 돌려가면서 아무나, 예, 그냥 공정하게 뭐 댓글 뭐 이런 거안볼 거예요. 그냥 마구잡이로 뽑을 거예요.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, 뭐 고민 안 하셔도 돼요. 그냥 아무 댓글이나 달아주셔도 되고요. 25일 날, 크리스마스 토요일 날 밤에 제 커뮤니티에 이렇게 공지를 하겠습니다.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각자 자기 닉네임, 이름 보시고요. 저한테 주소, 그 다음에 전화번호, 성함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즘 너무 어수선한 이 시국에, 네, 어쨌든 좀 웃으시고요. 또 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. 행복한 한해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